배는 2배 이상, 병력 80배 이상일 때 되니까 안 되고. 여기다 딱 놓으면 끝. 끝. 여기다 놓으면 끝. 또 넣고. 용병 암시장 2차 유적 탐사 자동 돌격. 자동 돌격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필요한가? 그냥 내가 하면 되잖아요 수동으로, 그쵸? 방어전. 수성전의 기본은 성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공성병기를 몰고 올 것입니다. 공성병기는 매우 강력하고 오로지 성벽만 공격한대요. 성벽에 붙지 못하도록 저지해야겠죠. 상대의 공성병 진격을 막기에 목적이 설치되어 있으니 적이 저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몸은 성벽 뒤에 숨는 짓을 하지 않는다. 돌격하라! 자동 기능이 연구가 됐습니다. 자동 하는 게 됐죠. 그리고 궁병이 좀 있으니까 조금 유인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우 야 얘 죽을라고 저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어우 어. 여기 갖다 박으면 좀 아프다. 부셔라, 부셔라. 쏴라 쏴라 밀어라 밀어라. 적이 후퇴한다. 밀어라. 울기병? 글쎄요. 기병도 조심해야 되는 게 스턴이 걸려가지고. 아싸 영 연사병. 오 풀업. 셀주크가 때려준다. 셀주크가 때려준다. 근데 새로운 시나리오 프린세스 메이커가 해임되었습니다. 제국의 역습. 아 이 광쟁이 공기 그리웠어. 그동안 너무 바빴어. 너무 힘들었다고. 비자틴 제국의 사신들이 오늘 돌아가는데 거기 정관을 둘러보러 간대.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사막에 아, 오아시스. 진짜 오아시스인데? 그러니까 저들이라면 본토에도 먹히겠어. 검열을 안 받은 노래야. 손가락이 여관을 가르켜
왕자는 그대로 따는 국수라는 게 놀랍냐. 어쩌차도 못 고르지. 야, 왕을, 왕자를. 락유를 never die. 충실 움직이는 꼭두각시. 네, 이놈들. 이런 분노한 자들 봤나? 크리스찬입니다. 이사키오스 2세. 또 귀찮은 일 알려드릴 건데, 네놈들 역모를 꾸몄어. 내키진 않지만 모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우리는 이자와 함께 간다. 내가 이들의 착한 사마리아인 거. 오우씨. 약자를 놀리는 건 좋은 취미가 아니라고? 야, 이 더러운 크리스찬들아. 이놈들 오늘의 굴욕은 잊지 않겠다. 외교관계 나빠졌습니다. 그러네요. 니하오. 동쪽에서 왔습니다. 동방샹인. 좋습니다. 다이아몬드도 파네요. 아, 다이아몬드 좀 사놓고 싶은데. 좀 살 게 없어. 말이나 밀이나 많아. 다이아몬드는 하나 사놓을까? 니하오 니하오. 방어 성공. 교역품. 모스크 판매 현황. 최상급 시샤 판매 완료. 하급의 시샤 판매를 판매되기 비어있어. 오, 시샤도 좋은데? 돈 엄청 많이 들어온다 시샤가. 시샤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처음부터 해야겠다 시샤를. 역시 돈벌이가 되네. 성벽을 복구한다. 휴식을 한다. 여간 가서 휴식하면 222원. 일단은 쉬어야 되지 않을까? 돌파매매면 강화하고. 목재가 없어. 아, 파는 거라고요? 다이아 판 거야 내가 지금? 아, 이런. 그러네, 파는 거네. 아씨, 불러야 되겠네. 아, 팔아버렸어. 지금 목, 밀도 팔아야 되고 말도 팔아야 되고. 말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니까 말을 팔면 많이 받는 거죠, 그쵸? 많이 팔수록 떨어지네 가격이, 그죠? 됐슈. 일단 회복을 하고 에테시아로. 아, 업 해줘야 되는데. 에테시아로. 에테시아가 훈장해야 되지. 훈장해야 되지. 아씨, 훈장할 게 없는데. 빨리 재고 정리 빨리 나와야 되는데. 기술이 출진 바로 수도를. 아우, 나무가. 야씨, 나무. 혈압이. 잠깐만, 모스크 가면서 뭐 하면 나무가 주지 않을까요? 어? 라라 크로퍼드? 저작권 이거 괜찮나? 라라와 인디아나 존스가 있어요. 기부의 나무가 없네. 아이, 나무가 없네. 어쩌면 좋을까?
공격을 못하는 나무가 없어가지고. 말세가 있나? 일단은 요거 유적 탐사 한번 해보자. 니콜라이로. 아, 나무. 훈육병. 훈육병은 안 들어가요? 공부가 되나? 아, 암시장 할걸. 훈육병이 좋다. 이걸 좀 빨리 열어야 되겠다, 그치? 에이. 용병 암시장 개설을 완료한 후 구입하지 않고 우리 예비병을 개조하면 1등급 업 시켜준 훈육병을 한 달 뒤에 준다고? 등급 업을 하나 시켜준다고? 만약에 이것도 두 개 필요한가요? 훈육병도? 아니면 그냥 하나만 넣으면 하나? 아, 같은 등급보다 약하지만 단가가 엄청 싸서 그냥 못 넣는다고. 알았어. 훈육병은 다음은 한번 해봐야겠다.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냥 훈련 시켜주는데 좀 약해? 약한데 싸서 많이 만들 수 있어. 지금 우리 거의 다 정규병이거든. 아, 이씨, 나무가 없어서 공격 못하는 건 진짜 에바다. 이거를 좀 교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얘들은 설탕이고 아싸신은 뭐지? 아싸신 없네. 얘들도 설탕이고 나무가 되게 귀하다. 아, 저기 이쪽도 외교가 되지 않을까? 이어져 있으니까 이쪽이랑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쟤들은 설마 나무? 이게 나무랑 나무가 되게 중요하네. 나무랑 성계탐지.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유적지 전투. 일단은 고. 이거 얘들도 업그레이드 되나 보네요. 아, 단서를 먹고 튀면 돼. 뱀 극혐. 자동 돌격은 쓸모가 없는 것 같아. 아, 이거 터야 되겠는데? 아, 하나도 못 들었어, 이거를. 와. 어렵다. 얘들로 갔더니 어렵네. 그래도 레벨업은 되니까. 할 거 없으면. 아무 나는 게 아니야, 이제. 말, 특산품.
나무는 들어왔는데. 두 개면 돼요. 반반 승률. 피가 안 달았네? 아, 달았나? 니콜라이가 달았죠. 말 들어가고. 얘는 미디고. 나무가 없는데? 알베르토! 알베르토 왔네. 나무다! 아이씨! 잠깐만, 잠깐 불러올게요. 언제 왔냐? 다시. 알베르토 왔구나. 아, 자동이 좋은데 공성에서 기병이 안 좋다고? 좀 빨리 때리는 것 같았어. 때리는 건 나쁘지 않은데. 여기 아무래도 여기가 유적지가 공성 유적지 공성 페이지라. 됐어. 오케이. 특산품 실시간 판매. 알베르토 정기구매 아까 차다리? 8, 6개. 말이 정기구매네? 에이씨. 말은 필요 없잖아, 그치? 나무만 사고. 하나만 더 사보자. 가격이 비싸져요. 살 동안 말이 50개면 되겠지? 목재? 그리고 나머지 설탕만 이제 팔러 오면 설탕만 딱 사면 된다. 됐어. 아, 이제 풀렸다. 요것도 궁병? 빠밤. 창병도. 아, 설탕이 없어. 가자. 양동 작전. 그리고 치안 활동. 앙카라의 반란군. 니콜라이는 휴식. 알 아지즈도 휴식. 했죠? 아직 예루살렘에 동맹이 안 되나? 더 이상 안 올라가네. 하나 더 살까?
아 이게 돈은 안 돼? 선물 줘야 돼? 아 이게 돈을 밝히는데 카톨릭 애들이? 빠바바밤 빠밤 빰 빰빰 이제 대충 감을 잡았어. 알겠어. 레오 1세 세 개밖에 없잖아. 전진! 스탑! 정직하게 병력으로 승부한다. 아, 뒤를 빼야 되겠네. 살짝 한 칸만. 고! 죽는다! 오케이. 군병끼리만 남았는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면? 어 이거는 컨트롤 싸움인데? 잘한다. 무빙샷으로 이겼다. 카이팅으로. 상대방 궁병이, 궁병이 아니라 보병이었으면 졌다잉. 예스. 아르메니아 왕국의 수도를 함락했습니다. 레오일세의 3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 힘들었다. 적이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에잇 제외 1인까지 남아 싸우자. 너만 싸워라 이놈아. 이 왕국의 위대는 없어. 다타로크 하나봐요. 토로스 장군의 처우를 정해주세요. 고용할까 석방할까. 보병 전문가에다가 나팔수예요. 오. 근데 우리는 동반정교 아란톨리아는 필요 없는데. 그치. 처형 없나 처형? 이젠 지쳤어요. 테오도라, 로마 카톨릭, 그리스죠. 오, 이쁘장한데요. 근데 우리가 슬롯이 없을 텐데? 로마 카톨릭, 아나톨리아. 전자도 또 봅시다. 탕그레드. 몸값을 많이 받았어요. 푸른 자유민 진압. 그냥 닭돌이지, 뭐. 돌격! 잘했어. 굿잡. 3위. 저장 좀 하자. 알라딘 왔네요, 알라딘. 설탕이 필요하지요. 비축을 이제 2개월 1개월 유지를 해야 되죠. 쓰면 안 되고. 되게 비싸다 근데. 어우, 알라딘. 아르미 왕 절명에서 골드 연구 점수 포로 다이아몬드. 이게 더 포로. 셀주크 설탕. 지금 보석이 꽤 있으니까 예루살렘이랑 동맹합시다.
선물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선물하고 동맹. 이거 외교 관계는 없나 봐요. 됐어. 영병 암시장 열고. 할 건 없는데 이제 모아둘까? 대출도 나 안 쓰거든, 잘. 저 용병훈련소에서 이벤트가 떠가지고 암시장이 뜨나요? 기다리고 있으면? 아르메니아 세네비 펼 수도 있네. 이거 써? 팔어? 아르메니아 세네비형? 아, 키가 있어? 단축키? 아, 암시장 상인 방문이 있네. 5월달에. 오케이. 5월달에 있구나, 5월달에. 아르마니아 세네벤 같은 경우는 특수 능력이 뭘까? 세거리 2, 사거리 2, 직사공격, 사거리 2, 초당 31 피해, 무대등 3등급. 근데 공격력, 방어력은 이렇게 좋진 않네. 3등급 치고는. 그치. 궁병 특화만 쓸 수 있어? 궁병 병과 비정규직. 그들은 같은 등급의 정규보다 강하지만 무대 강화가 불가능합니다. 조국이 부르면 어디든 간다. 그렇구나. 만약에 이상 따위에서 업을 하면 피는 어떻게 될까요? 빵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궁금하니까. 일단은 강화창병으로. 빵이야. 그럼 피가 가득 차 있어도 빵이야? 합치면? 그러신가요? 빵이 돼버렸네. 아, 있는 만큼? 나 여기, 아, 그럼 만약에 베이스가 피가 많이 있는 애로 베이스를 해서 채우면? 아, 8000에 많이 된다고? 아, 그럼 많이 있는 걸로 베이스를 해서 채울 걸 그랬네. 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애를 채웠더니 안 채워준 것 같은데? 아, 뭐 어차피 한번 쉬면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니까, 그치? 그게 좀 짜증나네. 일단 강화창병이랑 베타는 공병이랑 궁병의 사거리가 몇이지? 궁병 사거리 1, 3 사거리 2는 되게 애매하다. 1, 2 1, 2일 거 아니야. 바로 뒤에서 쏴야 되네, 그쵸? 1, 2 보병 하나 넣고 뒤에 2짜리 뒤에 바로 넣고 싸워야 되겠네. 200을 해야 되고 설탕을 4개를 써서 휴식을 해야 돼. 아, 설탕 많이 쓴다. 일단 휴식. 에테시아로 이제 치안활동 좀 쉬어도 되죠. 로렌스로 휴식, 니콜라이로 휴식, 아지즈로 성벽 복. 아, 저 헤라클레스 먹자. 출진 헤라클레스. 하사진 특수병과요. 네, 탐나지. 암살자. 동료도 없는 것 같아. 한번 때려볼까? 아사시까지 먹고 한번 콘텐츠를 때려볼까?